네, 오늘 초중고등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식과 입학식을 갖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학교 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초등학교 신입생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을 적은 명찰을 목에 건 아이들의 표정은 설렘 그 자체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애국가 재창까지 따라 부릅니다.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이 자라 어느새 의젓함이 묻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흐뭇하기만 합니다. 짧지 않은 입학식이 끝나고 앞으로 1년간 따르게 될 선생님과도 반갑게 첫 인사를 합니다. 잠을 못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놓여요. 우리 올한해 너무 재밌게 잘놀거놀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도 너무 여러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규칙 설명과 담임교사의 당부가 이어지고 아이들은 힘차게 대답하며 초등학생이 됐음을 실감합니다. 자, 그다음 이서와. 네, 그다음 이인서. 그다음 정하윤.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입학을 지켜본 엄마와 아빠는 하루빨리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감은 안 나긴 하는데 막상 입학하고 이제 각반 교실에 구경하고 하니까 조금 뭉클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신기하죠. 벌써 커갖고 학교 간다고 지금 튼튼하게만 잘 자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주 지역의 모든 학교가 반가운 새 식구를 맞이한 건 아닙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제주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난해보다 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도내 120군데 초등학교 가운데 가파 초마라 분교장과 추자 신양 분교장 두 군데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 없이 한 해를 맞았고, 비양 분교장과 마라 분교장은 학생이 없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